부럽다. 우리 아빠가 놀러 가서 폼 꾸미기 있어서 사달라고 해서 사준 거거든. 찰난 척하네. 또?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짜고 또 쭉 짜고 하는 거다 해.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케이크 같지 해. 우와 케이크 같이 예쁘다. 그래서 다 짜고 마지막에 이런 거 올려주면 끝. 이렇게 올리고 또 이런 하리보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파츠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어떠냐 해. 예쁘지 뿌. 대박이지? 진짜 부럽다. 나도 하고 싶다. 나도 하고 싶다. 어? 아! 어? 방금 모비키 사라졌다 해. 어떻게 된 거야? 어디 간 거지? 나한테 딱 맞잖아. 그거 어디서 많이 봤다? 내 거 아니야? 맞아, 네 거야. 야! 너가 왜 내 거 마음대로 가져가냐? 해! 야, 한번 해본 거야, 한번. 와! 야, 돌려줘! 뿌! 와! 여기 천국이다! 맞아, 여긴 천국이야. 천사님, 반가워요! 반가워, 비키. 너가 폰 꾸미기 하고 싶다고 했지? 어떻게 아셨어요? 다 듣고 있지. 우와 신기하다. 천국에 폰 꾸미기 신상이 나왔는데 한번 해볼래? 폰 꾸미기 신상이요? 우와 진짜 재밌겠다. 네 해볼게요. 그래 재밌게 해보자. 나와라. 이야 우와 우와 멋지다. 이 안에 오마이비크 친구들이 다 있네. 무료 도안이니까 우리 오키님들도 프린트해서 재밌게 폰 케이스를 꾸며봐요. 더보기란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세요. 그럼 재밌게 놀렴. 네. 어? 천사님! 천사님! 응? 이거 어떻게 꾸미는 거예요? 아, 이 그림 보이지? 이대로 오려서 코팅하고 투명 케이스에 붙이면 된다. 아, 오려서 코팅해서 붙이면 돼요? 알겠습니다. 그래,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오려봐야지. 귀여워. 뿌뿌뿌 갈래 뿌. 와, 딸기맛 안에 사탕 들었다. 또 남반장. 우와, 약간 초코비 같은 느낌. 귀여워. 우와, 나다. 키키키키와 비키. 여기 하트 들고 있고 여기 안에 하트 젤리가 있어. 비키비키. 너무 맛있겠다. 박스인 누텔라야. 진짜 잘 어울린다. 오, 예뻐. 백설아도. 우와, 시리얼. 너무 귀엽다. 텔라. 우와, 너무 귀여워. 밀크. 오키님들은 뭐가 제일 귀여우세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, 순서대로 오려봐야지. 갈래 거부터 가위질을 해줍니다. 한 요 정도 흰색 남겨도 돼요.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. 짠! 이렇게 가위로 다 오리고 옆을 보면 여기도 꾸며주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거든요. 요거를 다 가위질을 해줄 건데 여기 보면 와! 이렇게 쿠키도 있고 하트도 있고 비키비키도 있고 이렇게 지렁이 젤리도 있고 와! 오마이비키 로고도 있다. 그리고 여기 띠 이런 것도 있고 하트하트도 있고 스마일도 있고 별도 있고 이렇게 레터링도 있어요. 이것들을 다 가위로 오려줄게요. 슝슝! 폰 꾸미기 디자인이 귀여우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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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짠! 이렇게 다 자르고 코팅까지 했어요. 이걸 뒤집어서 이 뒷면에 박스 테이프 같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. 양면 테이프를 슈앙 잘라서 붙여줍니다. 이렇게 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. 이제 뒤집어서 잘라줄게요. 오비키 거만 잘라보면 짠! 이렇게 오비키 걸 잘라줬죠? 키키키키 오비키? 뒤에 보면 양면 테이프가 붙여있잖아요. 이걸 싹 떼주면 끈적끈적한 테이프 완성! 그러면 폰 케이스에 이렇게 꾸며주면 바로 꾸미기 되겠죠? 짠! 스티커 다 오렸다! 이제 학교 가서 재밌게 꾸며봐야지! 키키키키 오비키! 오키! 룰루! 폰 케이스를 만들어보면 뒤에 양면 테이프를 뗀 다음에 중간에 붙여주기. 짜잔! 우와! 이 하트 스티커를 여기 살짝 뒤에다가
짜자잔 붙여주고 젤리 스티커도 빼서 여기다가 오 예쁘다 키키키키오 미키 요 스티커를 요쯤에다가 붙여줄 건데 뒤에 양면 테이프를 슉 떼서 우와 진짜 스티커 같지? 슉슉슉 이걸 여기로 쫙 잘라줄 거예요. 가위로 슝슝 잘랐는데 이 옆면까지 이렇게 잘랐어요. 와우! 오 이렇게 꾸며줬죠? 이제 이 쿠키로도 여기를 꾸며줄게요. 하! 부럽잖아? 오! 내 거보다 더 예쁘잖아? 하! 양면 스티커를 떼서 쿠키도 붙여주고 오 마이 비키 로고 붙여주고 하트까지 하면 와! 폼키스 완성! 우와! 우와! 잘 만들었다! 이제 핸드폰을 넣어봐야지! 투명 케이스를 이제 껴주면 우와! 진짜 예뻐! 뒤로 돌리면 짜잔! 배경화면까지 숑숑! 우와! 너 그거 어디서 났냐? 헷! 어? 이거 천사님이 주셨어! 더보기란 링크에서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만들게 하면 되지요! 우와! 나도 하고 싶대 뿌! 갈래야! 너 것도 만들어줄까? 내 것도 있어? 물론이지! 세인아, 너 것도 있어! 내 것도? 어디 어디? 잘 봐봐! 갈래 봐, 귀엽지? 뿌뿌뿌 갈래 뿌! 떼어주고 중간쯤에 짠!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갈래 너가 좋아하는 하트를 샤라랑 여기다가 리본을 딱 달아주고 오이 그다음에 이 레인보우 띠를 여기 안에다가 해줄 거야. 우와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지? 여기 하트를 붙여주고 스마일도 붙여주고 그러면 완성. 자 너 핸드폰 껴봐. 내 핸드폰에 꼈다.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. 마음에 들어 하니까 좋네. 나도 기분이. 박세인 것도 만들어 보면 이거부터 슈루룩 떼가지고 이쯤 이렇게 붙여주고 쿠키도 미리 짜라란. 그 다음에 이제 세인이 이쯤 붙여줍니다. 이렇게 로고를 붙여주고 짜잔 스마일 노란색을 숑숑. 그 다음에 레인보우도 숑. 그 다음에 별도 여기다가 숑숑. 마지막 남은 곳에 스마일도 붙여주고 스닥도 오! 폰 케이스 완성! 내 거 멋있잖아? 너무 이쁘지? 자 이것까지 너네들 선물! 너무 고마워! 고마워. 내 것까지 만들어서 주다니 나는 내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산 건 아니고 천사님이 다 주신 거야! 고마워 비키야! 이거 먹을래? 헷! 먹으라 뿌! 우와 진짜 맛있겠다! 고마워! 나는 내일 뭐 갖다 줄게! 슬라임 같은 거! 그래 같이 놀자! 재밌겠다! 설아랑 텔라 폰케이스도 만들어서 선물 줘야지! 설아랑 텔라도 좋아하겠다! 헷! 좋아했으면 좋겠다! 무조건이지! 이거 봐! 나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! 헷! 너무 나랑 잘 어울린다! 뿌! 대박이잖아! 진짜 파는 것 같잖아! 너무 잘 어울린다! 헷! 너무 잘 어울린다 힛! 나도 잘 어울리는 천하무적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천천천천하 무무무무적 그만해 그만 힛! 나는 천하무적 악마 박세인 그래도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너무 좋다 고마워 힛!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본 케이스 꾸미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기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바꿔놔야지. 설마 이거 보고 진짜 들어오는 남자애들은 없겠지? 아, 피곤하다 피곤해. 내가 제일 먼저 온 건가? 아침 잘 먹었나? 화장실 가. 천재야.
이렇게 해놔도 저기 들어가는 바보 같은 남자애들은 없겠지? 선생님한테 혼나기 전에 그냥 바꿔놔야겠다. 재미없게 장난 실패! 장난도 재미없네. 오늘 수업 예습이나 해야겠군. 정글 뜻자리를 놓지 않으려면. 아니라니까. 내 말이 맞다니까. 나 그런 말 처음 들어. 응? 진짜래. 태권도 학원에서 6시에 온 사람들만 간식 줬대. 진짜? 나는 5시 타임 갔는데? 뭐지? 여자애들이 왜 들어오지? 하여간에 너 그거 알아? 뭐? 어떤 거? 박세니 스텔라한테 새 볼펜 빌려갔다가 아직 안 죽을 때 그냥 날름 먹은 거야. 에이 까먹은 거겠지. 야, 남의 거 빌려갔다가 까먹은 게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. 아 뭐야, 여기 남자 화장실 아니야? 나는 가끔 있잖아, 박세인이 친구지만 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. 뭐야, 너네 둘이 엄청 친하잖아. 친하니까 그만큼 싫은 점이 보이는 거야 뿐. 박세인의 좋은 점을 보는 것 자체가 너가 정말 대단한 거야. 그러니까 저번에도 있잖아, 급식 먹으러 같이 갔는데 나를 밀치면서 내가 먼저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받았다니까. 너무 이기적인 거야 헷. 아 새치기 했네. 그런 거는 기본이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키가 간지러워 죽겠네. 박세인이다 뿜. 야 나 여기 없는 거다 헷. 오 갑자기 왜 숨어?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. 박세인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나 있네. 철무적 박세인, 청결뜬 박세인, 악마 박세인. 화가 난다.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양갈래 때문에 짜증 나잖아. 뭐? 나 때문에 짜증이 나? 야 양갈래 때문에? 그래 오늘까지 과학 수행평가 제출해야 되는데 나만 혼자 일 다 했잖아. 와 너네 둘이 같은 팀이야? 어 같은 팀인데 나 혼자 다 했어. 나도 좀 하긴 했는데. 이제 같은 팀 안 하고 선생님한테 나 따로 하겠다고 할 거야. 그래 그렇게 말씀드려. 또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? 재밌는 거? 뭔데? 내가 아침에 제일 일찍 왔거든? 응 그런데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잖아? 응 그런데? 내가 남자 화장실로 팻말을 바꿔놨잖아? 뭐? 어떻게? 짠! 이 팻말을 붙였지? 에이, 박세인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됐구나. 야 그러다가 남자애들 들어오면 어떡해? 여길 어떤 바보가 들어오겠어? 여기 위치가 여자 장신 걸 뻔히 알 텐데. 에이, 바보? 여자 화장실 위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처음 오는 애들은 실수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뭐 별 재미없고 선생님한테 혼날 것만 같아서 다시 바꿔놨지. 잘했어. 괜히 혼날 뻔했네. 야 남반장 있잖아. 남반장? 응? 걔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. 아 뭔 소리야.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?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내가 음악 합창시험 볼 때 나를 이렇게 치그시 쳐다보더라고. 남반장이? 그러다가 나한테 윙크를 하더라고. 아 그건. 자 이번에 세인이 나와보자. 네 내 차례군. 자 자유곡 뭐 부를래? 저는 자작곡을 준비했습니다. 제목은 천하무적 박세인 정결등 박세인입니다. 그래 해볼까? 쟤는 처음 봤을 때보다 점이 더 커진 것 같아. 계속 커지는 걸 봐.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? 아, 언니 뭐가 들어왔네.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전교 1등 박세인.
무무무 무자 천도 천도 1등 박세! 박세!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때 나한테 윙크했다니까? 윙크를 했어? 너 설마 남반장 좋아하는 거 아니지? 남반장? 아 진짜 반장이는 친구지. 그래? 너 상처받을 뻔했잖아. 걔가 나 좋아하는데? 안 좋아한다고. 오해라고. 아하하. 그래 뭐 신경 쓰지 마. 그지? 친구지? 그냥 뭐 남반장이 나한테 고백하면 마음 정리하라고 하게. 어이없네. 그래 나가자 교실로. 그래 그러자. 응. 근데 나 화장실 왜 온 거야? 다 나갔나? 이 뜸을 타서 몰래 나가야겠다. 아 깜짝이야! 야! 너! 야야야야야! 왜 너가 여자 화장실에 있냐? 야야야야야 잘못 들어온 거야 실수로. 팻말이 벗겨져 있었어. 아, 아무튼 너 조용히 해. 이거는 소문 각인데 뿜! 야야야야 헷! 뭐? 과학 숙제를 자기 혼자 다 해?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헹! 양갈래 왔어? 너 오늘 과학 숙제 제출인 거 알지? 알지. 내가 만들기 부분 앞에 다 했잖아 헷. 알지. 나는 뒷부분 만들기 하고 느낀 점까지 다 썼는데. 느낀 점까지 써야 했? 거기까지 점수 반영된다 넌 몰랐지? 하? 아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했다고 내 욕을 하고 다닌 거구나. 뭐? 오비키가 그래? 아니? 아니? 야! 누가 내 욕하고 다니래 기분 나쁘게. 야! 야! 너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? 야! 네가 말해줬으면 나도 썼지. 왜 뒤에서 뭐라고 하냐? 헤! 야! 오비키! 너가 말했지? 나 아니야! 내가 말한 거 아니야! 와 억울하네. 내가 화장실에서 다 들었다 뿌! 진짜야! 나도 사실 박세인 네 뒤에서 욕했고. 그럼 우리 쌤쌤으로 하자. 야 뭐라고? 야! 예! 이거 못나 이기! 야 너네 그만 싸워 진짜! 아휴 진짜 여자들이란 학교 생활 힘들겠다. 야 그만 싸워 이제 선생님 오신다 진짜! 오비키 그냥 친구라고? 너네 계속 난리치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진짜로! 좋아 오늘도 신나게? 뭐가 신난다는 거야? 친구끼리 싸우고 다시 풀기. 언제 풀은 거야 너네끼리? 대성공!